오늘 아침에는 눈을 좀 빨리 떴습니다. 왜 빨리 떴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방음이 그렇게 잘 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방음이 안될 정도로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는 딱 들어보니까 중3 아니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여학생입니다. 근데 뭐라 했냐면 오빠 죽다 빨리 꺼내 그랬어요. 아이 케이야 막. 근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강의 준비를 하다가 아침에 이제 한 9시 반쯤에 눈을 뜬 건데요. 어제 한 5시쯤에 자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났는데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났어요. 눈을 번쩍 떠서 난 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한 번만 들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자주 들려요. 그러니까 왜 자주 들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너도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집에 이제 맨날 있어. 엄마 아빠 출근은 했지. 집에 여동생 있고 오빠가 맨날 괴롭히나 봐. 그러니까 맨날 막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아! 막 비명도 들리고 오빠 비명 소리도 아악 들릴 때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았더니 과거에 저희 집도 두 파로 나뉘어 있었죠. 누나 둘, 나 2대 1. 많이 싸웠던 기억이 생각나면서 저집 상황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났는데 특히 누구 생각이 많이 났냐면 정말 공부를 하면서 수능이 연기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N수생 분들.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길어지고 있고 학원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마음 아프죠. 또두 번째는 제가 오늘 캐스트를 찍은 이유는 자, 교사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11년 동안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입장에 따르면 3월 여러분들 이 캐스트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N수생 분들은 일단 그나마 작년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3월에 뭐 했고 4월에 뭐 했고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3에 올라간 현역 분들은 처음에 계약이 연기됐을 때는 막 싫어한가? 근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 인터넷 내가 온라인 보거나 상담해 봤더니 휴원하니까 좋아요. 막 학원 안 가고 휴원 연기되나? 막 이렇게 휴원 연기에 대한 막 갈망. 근데 이게 길어지잖아. 길어지면 원래 여러분은 지금 특히 현역분들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일단 1, 2월 달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3월에 학력평가 딱 보고 충격받았어야 돼 원래. 꽝! 내가 고1 때첫 번째 중간 시험 보고 나서 수시는 나의 길이 아니다. 수시 포기하고 나는 정시파지! 라고 하고 인생에 처음으로 1월, 2월 추운 겨울 열심히 공부하고 3월 딱 시험 봤는데 오! 뭐야? 난 정시도 아니야? 응? 내 인생에 뭐 수능은 아닌 건가? 수시로 다시 돌려야 돼? 라고 하고 학력평가 끝나고 3학년 담임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1학년 때 썼던 생활기록부에 있었던 희망 대학교와 관련된 상담 내용. 아, 이거는 이대하고 허구였구나. 내가 가야 할 대학이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면서 담임선생님 앞에서 담임선생님이 말해주는 학교는 아닐 거야. 나의 위치는 지금 여기가 아닐 거야. 스스로 자기 부정하면서 담임선생님과 막 대치하면서 눈물바람 쏟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지를 불태울 때가 3월인데 너의 모습을 봐봐. 응? 지금 이제 꽃은 피고 있죠. 마음은 나태해지죠. 인간은 관성의 동물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지금 몇 시에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면 내가 제대로 공부는 하고 있는지 비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은 마음 아팠던 거 뭐냐면 첫 번째 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줄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지금. 두 번째, 교사의 마음으로 보면 학교를 여러분들이 가서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을 보면서 아, 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반성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되고 지금 죽일 거야. 오빠랑 막 싸우고 있는 비교나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상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제발 이 캐스트라도 보고 나서 그래 내가 그랬어야 되는구나 오늘. 비교 데이터가 없으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3이면요. 제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상담한다면 제가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학습 코칭법인데 강의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전교 300등 내가 전교 30등으로 졸업시켜봤다고. 수험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공부가 매일 돼야 돼. 그거 너 생각해 봐. 오늘 했는지. 오늘은 국수, 내일은 영수, 내일은 국영 하면 망해. 국, 영수, 탐이 매일매일 공부가 돼야 돼. N수생분들이 이거 알아. 근데 지금 만약에 너가 개학했다면 국어, 영어, 수학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지도 않고 힘든데 탐구를 할 여력이 안 났어. 그래서 현역분들이 보통 3월 이후부터는 탐구가 빵꾸나 펑크나. 그래서 탐구 학습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갔어야 돼. 지금 이 캐스트를 찍을 때가 4월 초인데 4월 2일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원래 여러분들이 3월에 계약을 했다면 3월에 학교 다니면서 1, 2월에 인강으로 봤던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여러분들 다양한 과목들 공부했던 걸 학교에서 학교 수능특강 연계교재 나갈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서 4월 되니까 내신 대비를 같이 하는 과정 가운데 사탐이 무언가 채워졌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확실히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등장돼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인강을 많이 볼 것이다 라는 예상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 가운데 나온 데이터였지만 아니라는 거죠. 특히 탐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신의 모습을 잘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싸우면서 집에 있는 거 불편하고 언니 오빠랑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태하게 놀고 있는 나의 모습. 핑계대면서 누가 날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영수를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탐구를 등한시하고 펑크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제가 3월 현장 모의고사, 여러분 메가패스 올려놨던 무료로 모의고사 올려놓은 3월 모의고사를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작년 아이들보다 성적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강의를 찍으러 온 겸 여러분들 캐스트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찍었던 건 뭐냐면 16강 8시간으로 끝내는 생활관리 8시간으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라도 조금씩 보라 이거야. 한 강좌씩 25분이라도. 지금 강의 홍보하시나요? 그렇죠. 이럴 때 강의 홍보해야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그 채워주고 싶어. 구멍을. 저도 계획된 강의가 있고 이번에 찍는 이 16강 몇 시간? 자 강의 홍보. 8시간으로 끝내는 생활관리는 올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거예요. 3월 학평이 미뤄지고 이제 4월 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늘 뉴스 봤어요. 학교로 오게 해서 시험은 보게 하겠다.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역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부디 자가 반성하시고 비교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혼자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가족들과 불화 일으키지 말고 공부 계획을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펑크나 탐구를 잘 붙잡고 16강으로 끝나는 생활일처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바깥에 꽃은 폈는데 왜 나가지 못할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꽃을 피워놓고 내년에 내가 바라볼 꽃의 공간은 어디일까? 다시 또 도서관일까? 아니면 정말 캠퍼스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캐스트 만나려고 교사의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공부 안 하는 너의 모습이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디 승리하시고 3월 학평 연기된 내용 잘 점검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